플러스와 니은이 돼 있네요. 그게 뭐예요? 플러스 존과 니은 존을 꼼꼼히 발라야 한다. 플러스 존이 어디예요?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?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모델분한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일단 아까 바른 자외선 차단제를 지우고 평소처럼 한번 발라보세요. 네, 평소처럼. 평소처럼. 아, 자기 습관을 보려고 네. 하시는구나. 근데 꼼꼼하게 바르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렇죠? 생각이 드는데. 네. 네,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대부분 이런 식으로 바를 거라고 그렇죠. 생각을 합니다. 그렇죠. 예. 빈 곳이 너무 많아요. 아, 그렇구나.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른 것 같은데 그러네.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게 문제점을 제가 몇 가지 짚어보면 눈가라든지 입술이라든지 이 코끝 같은데 코 옆에 이런 약간 패인 부분에는 자외선 차단제가 잘 안 발렸다라는 거. 굉장히 입술도 발라요? 입술도 바르셔야 돼요. 우리 입술 안 발라요. 입술도 많이 노화가 되고 거기에 점도 많이 생깁니다. 아, 그래서 주름이 생겨요. 네, 입술에도 점이 생겨요? 입술도 꼭 바르시는 게 좋아요. 아, 그러면 야 신기하다. 플러스 존, 그리고 니은 존, 뭐 L존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. 어디를 구체적으로 더 발라야 되는 건가요? 플러스 존. 거기가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얼굴을 가장 많이 공격하는 곳입니다. 그러니까 돌출 부위죠. 콧대. 그래서 콧대. 이마 앞에서부터 코끝, 턱. 턱. 여기 하고 그다음에 이 광대 부분. 아, 광대. 네, 거기가 가장 얼굴에서 돌출된 부위잖아요. 거기를 제일 먼저 잘 발라주시는데. 아, 그래서 플러스라고 네, 그러는구나. 그래서 어떻게 바르냐면 충분한 양을 빼서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하고 또 돌출된 부위, 여기, 여기. 아. 그래서 잘 발라주세요. 그러면 십자 모양. 오. 차단이 진짜 잘 되네요. 아, 진짜 자외선 차단제를 생각보다 많이 골고루 발라야 되네요. 플러스 모양으로 잘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니은자 모양이라고 그랬잖아요. 네. L자. 그게 또 L자. 빠지기 쉬운 데가 아까 우리 저기 시청자분도 그랬지만 여기 부분, 여기 부분이란 말이죠. 그래서 여기 니은. 아하. 그리고 작은 니은을 한 번 더 발라주세요. 광대 밑으로. 아, 이렇게. 꼼꼼하게 발라야 되는 와, L존. 여길 딱 바르시네요. L존. 야. 빈 틈이 없는데요? 그렇죠. 아까 그분하고는 야, 차이가 나죠. 느낌 달라요. 오. 신기하다. 와, 야, 신기하다. 그렇게 많이 발라야 돼요? 네. 한 번 그렇게 완벽하게 바르고 혹시나 해서 한 번 더 바르면 더 완벽하겠네요.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. 네. 대부분 500원짜리 동전만큼을 그만큼을 바르려면 너무 화장이 안 먹어요. 맞아요. 안 예뻐요. 맞아요. 두꺼워지고 뜨고 지저분해지고.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얇게 한번 그렇게 바르고요. 네. 흡수가 된 다음에 또 한 번 하세요. 아, 바로가 아니라? 네. 저는 아침에 한 세 번에 나눠서 합니다. 어머, 웬일이야. 그러면 흡수가 훨씬 더 잘 되고 화장도 잘 돼요.